같이 어워드를 해봤습니다. 그럼 네, 이 어워드 행사를 따로 하는 것보다 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어울릴 수 있는 네트워크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관심을 갖춰주시고 네, 그동안에 어찌 보면 이런 네트워크를 같이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데 조금 예, 그러한 장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 7월에도 또 정부에서도 또 이런 사회적 가치를 운영하는 예, 사회적 경제를 위한 또 포럼도 또 새롭게 엽니다. 거기에도 또 많은 참여와 얘기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계속 중요하게 강조하시는데 계기가 있으세요? 예, 물론 있습니다. 어떤 계기신가요? 사회적 가치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아까처럼 대세라고 이미 얘기도 했고 기업의 모든 전략이나 프로젝트도 우리한테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것이 환경 문제든 고용에 대한 문제든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였건 세금을 더 내는 문제였건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보면은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가치를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저희한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아예 사회 가치를 측정해서 회계적으로도 공개하는 이런 방법을 지난주에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의 사회 가치는 실제로 보면 돈을 얼마 벌었는지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같이 생각을 합니다. 사례 발표 중에 기억에 남는 멘트라든지 베오베타의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왜 빨리빨리 숙제를 못했느냐라는 또 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저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왜 안 됐을지 잘 모르겠고 저희의 그룹의 약간 체질적인 문제는 건 자발적으로 스스로들이 하게끔 하는 저희는 문화를 갖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도 각 기업이 스스로들이 알아서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빨리 안 했느냐고 하시니까 조금 당황은 했습니다만은 예,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엔 더 좋은 방법을 찾자 그래서 먼저 고용을 해 들어가는 방법을 그냥 LG 아빠 수승 좀